조사라 씨,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맞아, 맞아. 이제 맞아.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안 돼! 맛이 이상해, 그러면. 안 돼! 맛이 이상해,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듯이 이렇게. 밥 비벼가지고 쓱쓱. 오, 이거지, 이거지. 정답! 아이야, 맛있겠다. 너무 행복하죠. 너무, 너무 맛있어요. 다리 아이아이 했나 봐요. 다리를 삐끗하셔서. 아이고, 아이고. 네. 어, 잠깐만. 아, 김다현 씨네요. 어, 깜짝이야. 저 드라마 같이 했거든요. 아, 맞아, 맞아. 홍실장. 조사라 씨,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맞아, 맞아. 이제 맞아.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아니 진짜 똑순이잖아요. 어. 이거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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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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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야 네가 지나가. 네가 지나가. 뭐야? 뭐야? 언니 이게 뭐야? 와 몇 단이야. 오 멋진 선배다. 거의 엄마 수준인데요? 멋진 김가연. 와. 뭐, 이게 뭐야? 몇 종이야 저 반찬을? 16종 반찬. 오, 16종 반찬. 대박이다. 원래 베푸는 거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손 많이 가지, 이거. 오징어채, 도둑장아구, 무말랭이. 저렇게 한 보따리 싸우신 거야? 네. 저희 대기실에도 반찬을 싸다 주시고 그래요. 아유, 웬일이야. 야, 드라마 팀에게 반찬을 이렇게. 네, 뷔페처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대단하다. 오, 세상에. 밥만 있으면. 갈비찜까지 싸와서. 밥도 다. 야, 임신했다고 저렇게 해주고 정말 멋있다. 야, 너무 멋있어요. 가장금이네, 가장금. 대단하다, 대단해. 야, 대장금이에요, 가장금이에요. 대단하다. 유한 씨는 진짜 완전 뭐. 어. 임유한 씨 컴퓨터 위에는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이 있어요. 맞아, 맞아. 어머, 진짜? 열심히... 진짜요? 남자들이 음악 아닙니까? 게임하면서 맛있는 거 먹기.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저 중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PC방처럼 업무왕국을 네. 만들어주셨군요. 네, 대박이다. 네. 최고다. 아, 임유한 씨가 결혼 잘하셨네. 차례대로 보자. 이거는 김자반 며칠. 며칠 지난번에 먹어봤지? 먹었죠, 언니. 김자반 맛있지, 맛있지. 야, 진짜 손 많이 가는 메뉴들이야. 와, 별거 없다 그렇지만 이게 손이 많이 가는데. 이거는 동치미. 와, 동치미, 와. 동치미까지. 국물이 맛있어. 아이고, 시원해. 와, 세상에. 아이고 시원해. 그래서 이게 맛있어. 언니, 맛있어. 맛있지? 응. 이거 아무 데나. 아, 매콤한 맛이 딱 올라오네. 아우 시원해 보인다. 언니가 항상 56리터짜리 드럼통으로 두 개 항상 만들거든? 아니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였니? 56리터 드럼통으로 하신다. 야 대박이다. 다 나눠주신대잖아. 업체인데요. 56리터면 업체야.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뭐가?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쌀밥 나와야지. 이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건 못 참지. 이게, 이거 먹어봐. 이거? 이게 그 김장김치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볶은 거야. 아니, 묵은지 볶음이, 어우, 땡긴다. 이건 밥 열 그릇. 내가 좋아하는 깻잎. 이거를 깻잎 절임인데, 이거는 애초에 새콤달콤한 절임 상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끓이는 끓였어. 거야. 뚜룩뚜룩뚜룩뚜룩뚜룩 아, 다 같이 밥그릇 들고 줄줄 줄 서서 아, 좀 먹어보고 싶다 진짜. 아, 네, 아이고 맛있겠다. 오 괜찮겠다. 진짜 완전 집밥 먹는 느낌이죠 언니. 맛있지. 아니 진짜 친정 언니 같아. 친정 언니도 저렇게는 못해. 친정 엄마 같은 친구네요. 친정 엄마 같은 친구. 오늘 맛있는 거 해줘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언니요. 또 내가 재료를 좀 고집하는 편이라서. 맞아. 와, 와 고춧가루 다 좋은 재료들 아니야. 칼도 봐봐 가져왔잖아. 내가 쓰는 칼까지. 칼 가져된 것이. 내가 쓰는 칼. 오. 칼도 잘 갈아오셨네. 한 두 달에 한 번씩 갈아. 아 아니 참 대단하시다.
야, 이거 일단 이거는 저 뭐예요? 뭐죠? 유포? 유포? 너 집에서 육회 한 번도 안 해 먹어봤지? 너 집에서 육회 한 번도 안 해 먹어봤지? 육회? 큰일 났다. 그대로 갖고 왔네. 언니 반가워요 하고 방금 들어와서 바로 육회 들어가는 거야? 처음이에요. 저한테 육회를 해주신 분. 괜찮아, 언니가 썰게. 설기살.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기름장에. 아니, 이건 약간 두툼하게 썰어서 그냥 먹기 좀 하기에 좀 얇게 썰어줄까? 야, 육회를 네. 바로 한다고요? 아니, 얇게 썰는 게 좋아요. 지금 고기 쓰는데도 결 반대편으로 쓸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완성이 됐고.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자, 고추장. 자,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이렇게? 난 참기름으로만 먹는 줄 알았지. 고추장. 아, 육회 소스가 마늘. 고추장 들어가는구나. 참기름, 깨, 끝. 이제 이거는 양념을 내가 넣었어. 묻힐 거야. 근데 이제 육회는 원래 차갑게 하는 거잖아. 차가운 거라 내 손은 따뜻하잖아. 아, 최대한 빨리빨리 할까. 식당을 차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탕. 그리고 설탕이 없니? 어. 꿀. 설탕 없어? 설탕 없어? 꿀, 꿀. 아, 여긴 꿀이에요. 제가 설탕 소금을 잘 안 써요. 겉절이에 꿀을 넣습니다. 야야야,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설탕은 무조건 필요해. 여긴 꿀이에요. 육회에는 설탕이 필요해. 꿀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요리라는 거는 맞아. 분명히 그게 뭔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맞아요. 있는 거야. 와, 설탕. 설탕을 막 숨겨놓거든요, 안 쓰려고. 꿀을 봐봐, 얘가 찐득하잖아. 네, 얼마나 부드러워져. 얘한테 그걸 넣으면 안 돼. 안 돼, 맛이 이상해 그러면. 안 돼, 맛이 이상해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듯이 이렇게. 너 원래 네가 설탕을 안 좋아하니까 본래 레시피보다 훨씬 더 적기는 거야, 지금. 육회는 아주 설탕이 주는 단맛을 요구하는 거죠. 예, 꿀이 주는 단맛이 맞아요. 아니라. 와, 야물딱지시다. 간을 뭐 좀 볼까? 맛있어. 아. 자. 아우, 저 먹어보시다. 맛있지? 엄청 고소하다. 그치, 밥이지. 아이고. 밥이죠. 양. 밥이죠. 육회 비빔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우, 아우, 게임 끝났네, 아우. 회 들어가고, 그렇지, 와우. 육회. 아, 맛있겠다. 하나야, 응. 너 지난번에 네가 오이탕탕이 먹고 싶다 그래서 응. 언니 오늘도 해주려고. 언니, 나 그건 진짜 꼭 먹고 싶어. 낙지탕탕이 아니고 오이탕탕. 오이탕탕이 아세요? 저거 정말 밥도둑이에요. 이름이 좀 생소해요. 고기 굽는 날 이거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죠. 내가 탕탕이를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알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얘를 레시피 갑니다. 아, 볼록 튀어나온 것만? 세각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 씨 빼듯이. 수제대로 삼아야 되겠는데? 예, 스승님. 예. 와, 깨끗하겠다. 자,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칼이 필요가 없어. 이유가 뭘까요? 오이탕탕이는 기본적으로 칼로 써면 맛이 없어. 맞아. 이건 요리 망치. 망치? 이거지. 자, 얘로 저 망치. 간을 갈라주고 얘를 이렇게 아~ 4등분을 한다. 요 느낌을 하는 거야. 이해했어? 해봐주세요. 자, 이거 처음 봤어요, 저렇게 하는 걸. 약간 나무꾼이 된 느낌 있지? 세로로 자른 다음에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로로 잘라주는 거예요. 저렇게 딱딱 때려주면 오이의 향도 없대요. 끝이에요, 진짜. 됐어, 이 끝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킬이 좋아. 아. 많이 해본 솜씨라. 많이 해봐야지. 결국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장금이. 이게 사실 이 오이 이렇게 치는 거는 중식에서는 거의 이렇게 써요. 맞아, 맞아. 중국 요리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엄청 잘 배요, 칼로 쓰는 거. 아, 간이 잘 배요? 잘 배. 오이 자, 이렇게 넣고 이걸로 소금, 소금 하나, 설탕 두 개. 한 숟가락. 저 식초는 3배 식초를 넣어야 돼요. 간마늘을 여기다 싹 다 넣어. 테스푼은 이제 여기다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면 톡톡톡 소리나. 향이 어때? 식초하고 마늘하고 깨가 이렇게 섞어진 향이 올라오잖아. 좀 약간 놔두면 얘가 국물이 자작하게 나오면 그걸 같이 떠먹으면 더 맛있어. 다음 이제 통깨, 으깨지 않은 상태로 세 번 더 넣을게. 섞어서.
자, 그리고 깨가 엄청 주세요. 들어가네. 자, 이제 이거를 아, 맛있겠다. 약간 냉채 느낌 나는 이게 뭐라고? 네, 냉채 느낌인데요? 냉채입니다. 네. 맞아요. 저 정말 맛있어요. 저거 밤도둑이에요. 막 뚝딱뚝딱 만드네. 밤에 먹어도 전혀 부담도 없고 입맛 없을 때 저거 먹으면 야, 그냥 오시자마자 차려내네요. 완전 출장 뷔페네, 출장 뷔페.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거는 입맛 없을 때 딱 입맛 딱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상큼달콤한 맛. 아유, 상큼해. 하나 씨 진짜 맛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깔끔하다. 고춧가루도 안 넣고 아주 그냥. 술 많이 마신 다음 날 해장하는 기분. 그 개운함이 팍! 그 개운함이 팍! 개운함. 네, 정말 그렇지. 개운한. 시원하고. 해장탕탕이. 오, 대단하다, 대단해. 김가연 씨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밥 비벼가지고 쓱쓱. 오, 이거지, 이거지. 정답! 아이야, 맛있겠다. 너무 행복하죠. 너무 맛있어요. 헤비하지 않고. 고기가 너무 맛있어. 약간 좋은데요. 차이죠. 육회 비빔밥 해먹어야겠는데요. 맛있다. 육회가 근데 언니 이렇게 빨갛게 안 하죠, 원래? 전라도식이야. 이거 나는 우리 엄마가 많이 해주던 스타일이거든. 달걀을 넣을 줄 알았는데 안 넣었네요. 노른자를. 요것만. 안 넣고 저렇게 드시는 거. 장인의 고집이네요. 네, 이번 드라마에서 비빔밥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 진짜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화나서 우걱우걱 먹는단데 이게 예쁘게 먹고 너무 화나지 않아 보이지? 화 안 나잖아. 우걱우걱 그러니까 오히려 먹는다. 더 넣는 거야, 많이. 화나서 우걱우걱 먹는다. 정말 그러다. 엄마.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속이 터질 것 리얼했어, 같아서. 리얼했어,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죽었어. 한 바가지 다 먹네.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또 언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막 계속 먹는 거야. 세트 밥이 정말 맛있어. 맞아, 세트 맛있어. 세트가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드라마 밥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냥 화나서 우거우거 먹는다도 화가 싹 풀리는구나.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더 기대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배우들 난리 났습니다. 대단해야 배우들 난리 났어요. 식당보다도 훨씬 좋은 재료 쓰고 더 맛있고 맞아, 맞아. 밥 먹는 씬 배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반전이야. 진짜 맛있었어요. 난 벌써 다 먹어. 근데 언니 밥은 다 맛있어, 진짜. 근데 가연 씨가 장인 같다. 우와, 언니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저런 그 김가연 씨한테 반찬을 받고 싶다기보다 저 마음을 받고 싶네요. 딱 오셔서 맛있는 거 딱 차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이고, 하나 씨 든든하겠다.